쳤는데. 아, 오늘 또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받아보겠습니다. 땅두릅 부추김치 초벌입니다. 총알, 오징어, 숙회, 초장, 멸치볶음, 오뎅볶음, 김, 시금치국, 밥. 요거는 울릉도 나물 부지깽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실 주식입니다. 오늘 또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오늘은 경주에 장이 5일장인데요. 5일장에 가서 저희 와이프가 총알 오징어 사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부추, 초벌입니다. 초벌. 초벌은 사위는 안 준다고 하죠. 근데 저희 처가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노릇 하기 때문에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 땅두릅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이것도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손수 기르신 거고요. 이거는 울릉도 나물입니다. 울릉도 나물. 울릉도 나물인데 이것도 손수 기르신 거고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초벌. 초벌 고추. 총알 오징어 숙회. 와. 안 줍니다, 안 줘. 심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냥 삼키기 했는데 심이 있습니다. 아, 이걸 빼야 되네요. 아까 전에 먹었는데. 이게 부드럽네요. 심이 들었네요. 꼭 빼놓으셔야 됩니다. 또 덥네요. 운동하고 스크린 한 게임 치고 바로 따뜻한 물 샤워를 하고 났거든요. 덥습니다.
시금치국인데 제가 원래 잘 안 먹었습니다. 소고기 국이나 먹고 있는데 장가오고 늘 해주니까 이것도 맛이 괜찮네요. 속을 부추무치 있으니까 삼겹살인데 여기는 삼겹살에 상추 삼싸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아 이거 떨어지기 전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기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가서 뭐 직장생활 나가서 편식을 할 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저녁만큼은 고기를 좀 빼고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다지 좋은 수치를 못 얻어가지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차려주는 대로 건강식 먹어야 됩니다. 요렇게 빼놓으면 되네요. 이렇게 빼놓고 먹어야 됩니다. 되게 부드럽네요. 오징어 살이 되게 부드럽고 싱싱한 게 느껴집니다. 삼겹살. 아, 예, 삼겹살 딱 이제가 마늘 넣고 된장 넣고 딱 먹어요.
딱 들어. 좋아졌다. 시급시급 맛있습니다. 오늘 또 아내가 이렇게 하고 오일장 가가지고 총알 오징어도 사오고 장모님께서 초벌이라고 묻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사위한테 이렇게 만들어주고 멋진 음식 먹으면서 삼겹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삼겹살이 맞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충분히 오늘 너무나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주는 와이프 아내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요. 늘 최선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